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많이 댓글로 중복적으로 이렇게 남겨주신 래퍼들의 네임들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의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이분 언급도 정말 많았죠. 처음 보는 몽골 래퍼인데 썬더즈라는 래퍼의 뮤직비디오 샤쌍귀라는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 리퀘스트가 정말 많았어요. 이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비디오에 대해서 제가 가사를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댓글에 있길래 구글 번역으로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었어. 약간의 여기에는 정치적인 메시지도 들어가 있고 이분이 바라보는 현재 힙합 씬 그리고 래퍼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어. 거기에는 제가 얼마 전에 리액션 비디오에서 다뤘던 빅지의 야싼과도 조금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뭐 약간 게이 래퍼라고 또 통칭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요. 뭐 생각 각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면은 저는 이 래퍼에 대한 이제 뮤직비디오를 처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 순수한 생각을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예, anyway 그러면 썬더즈의 샤쌍귀라는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조회수가 281만이에요. 상당히 높습니다. 저 총들이 진열돼 있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뭐 약간은 뭐 fake 래퍼들을 이렇게 조준하는 약간 그런 퍼포먼스인가 싶기도 하고. 목소리가 좋네. 일단 톤으로 들었을 때 첫 느낌은 딱 생각나는 래퍼 한 명 있어요. 21 Savage. 21 Savage 같은 느낌도 있고 가사 해석한 것도 약간 그렇고 Savage한 바이브가 있네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뭔가 세비지한 바이브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 눈에 외국인으로서 보여지는 몽골 래퍼들의 어떤 강인한 그런 면모들이 약간은 겹치면서 좀 더 뭔가 터프해 보이는 느낌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사실 이런 비트 느낌은 뭐 타이가 같은 래퍼들한테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타이가 같은 래퍼들이 표현하는 바이브는 좀 캘리의 약간 맑은 날씨들을 반영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굉장히 좀 알죠? 도프하고 로우한 느낌. 뭔지 아시죠? 방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지벤시의 룩북 보는 것 같았어. 아까 로트와일러죠? 로트와일러 같은 큰 개에다가 뒤에 벤츠 있고 코트 입고 딱 서 있으니까 거의 뭐 지벤시 바이브야. 지벤시 인간 지벤시네. 제가 뭐 이렇게 20여 편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 보면서 느낀 거지만 몽골 래퍼분들은 벤츠를 유독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뭐 다른 나라들 힙합 뮤직비디오 보면 뭐 여러 가지 차가 많이 나와요. 뭐 포르쉐도 나오고 페라리도 나오고 뭐 마세라티도 나오고 하는데 유독 몽골은 벤츠라는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아까 뒤에 보니까 S클래스인 것 같은데 벤츠가 유독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이분의 래핑이나 바이브는 조용한 것 같지만 되게 어둠 속에서 약간 강해 보이는 뭐라 그러지? 퓨마 같다고 해야 되나? 뒤에 험머죠? 오 멋있다. 오 어떤 구독자분이 Thunders라는 래퍼가 아마 몽골힙합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래퍼일 거다, 탑10에 들어가는 래퍼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첫 느낌은 굉장히 유연하면서 타이트한 플로우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조용하지만 강한 그런 느낌. 야우.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몇 번 말했는데 이 래퍼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목소리는 정말 중요해. 특히 목소리가 도프하고 로한 래퍼일수록 좋은 어드밴테이지를 다른 래퍼들보다 더 많이 갖고 간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래퍼는 이미 목소리에서 어드밴테이지가 이미 있는 것 같아. 진짜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딱 귀에서 들었을 때 뭐 카리스마라든가 뭔가 리스너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목소리를 가진 래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 특히 저 서 있는 개들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잘 들었습니다. 야, 제가 막 이제 몽골 래퍼들 이렇게 볼 때마다 되게 좀 약간 갱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뭔가 좀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이 래퍼는 유독 좀 더 강한 카리스마 같은 것도 많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위압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중압감 같은 게 있어서 좀 저도 러한 힙합 음악들을 많이 듣는 리스너로서는 듣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몽골 힙합의 어떤 뭐 탑10 래퍼가 누군지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구독자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정보에 따라서 이분이 진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래퍼라고 한다면은 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외국인이 들었을 때도 뭔가 랩에 있어서 숙련된 느낌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제가 뭐 빅지도 그랬고 지금 Thunders도 그랬고 일부 래퍼들이 요즘 뭐 힙합 트렌디한 느낌을 따라가는 래퍼들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정서들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요즘 힙합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힙합 안에서도 뭐 이모 랩하는 래퍼도 있고 뭐 트랩 메탈하는 래퍼도 있고 뭐 힙합이라고 볼 순 없지만 어쨌든 드릴 랩을 하는 래퍼도 있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좀 우수적인 시각을 가진 래퍼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